봐라, 불판 달궈진다. 아, 또 공기구나. 불판? 정원들이 좀 많이 먹여야 돼. 식단 같은데요? 아유, 야, 배고파. 지금 오랜만에 외출이 허락이 돼가지고 시간이 좀 오빠가 애들 봐준다 그래서. 언니! 야! 그분들! 아, 심지어. 아, 어, 뭐야? 아. 너무 반가운 얼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참다. 성웅이 형. 그래, 박성웅 씨. 네. 여기는 이제 은정 언니 와. 아들. 너무 좋으세요.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봉숭아 학당의 이장님 개그맨 김준호 씨가 이분들이 어떻게 알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동네 친한 언니들인데. 듣는 줄 알았어. 너 기다리다 너 전화도 두고 나왔더라. 전화도 두고 왔어. 전화기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보다가 정신이 혼이 아니지 아니지. 너 오늘 늦게 들어가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 아니야? 진짜 들어가기 싫다 언니. 그래, 빅픽처를 그릴 줄 아네. 동생이 쏠게 오늘 맛있는 거. 너 알았지? 야, 너 할 만해? 하는 거? 편스톤. 진짜 약간 괜히 용기 냈어. 아니 진짜 안 그래도 얘기했어. 은영이가 너 너무 용감하다고. 근데 몰라서.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뭘 몰라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오빠는 집에 계셔? 오빠가 나에게 자유를 줬어. 그래? 잠깐 나갔다 오라고. 애들은 엄마 안 잡아? 애들이요? 저 나가면 좋아해 이제. 진짜? 아, 이제 엄마 없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약간 3인조처럼 똘똘 뭉쳐서 나 나가면 이제 야, 엄마한테 비밀이다? 다 이러고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도 와. 너도 와. 아빠가 진짜 친구처럼.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리고 애들 좋아해요. 엄마 잘 갔다 와. 그러고 어느 날은 엄마 오늘은 안 나가. 아, 진짜? 안 그래. 상우는 안 그래. 우리 아들은 엄마 언제 와? 자기 두고 가. 엄마 나 자기 전에 와. 나 누구랑 자? 전화 계속 해. 엄마 언제 와? 부럽다. 야, 온다. 아, 그럼 뭐 드시는 거예요? 야, 냉삼한테 박수 칠. 너무 배가 아파. 이 정도 칠 뻔했어. 사실 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두꺼운 삼겹살 말고 왜 얇은 삼겹살 있잖아, 냉삼. 네. 또 냉삼하고 생삼하고는 또 차이가 또 맛이 또 달라요, 완전 또. 근데 냉삼이 매력이 빠지시고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야, 너 간만에 남편이 너 지금 내버려줬으니까 빨리 가서 최대한 많이 먹고 가자. 빨리 많이 먹고. 아, 그렇죠. 냉동 삼겹살은 저 호일 위에다가 줄. 아, 기가 막히죠. 어우, 맛있겠다. 아우. 오늘 냉삼이 땡겼어? 오늘? 언니, 저는 매일 냉삼이 땡겼어. 아, 진짜. 와, 맛있겠다. 시간이 없을 때 빨리 구워서 빨리 먹고 집에 갈 수 있는. 더 빨리 있어요. 미아요. 감사합니다, 미아요. 기분은 야, 냉삼에 저거 한 잔. 아우, 맛있겠다. 그냥 시원하겠다. 어우, 너무 맛있다. 뻥 뚫렸어, 지금. 거의 뻥 뚫렸어. 아, 말을 좀 넣어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네, 여기다가 김치도 올릴까? 와, 뭐야. 밑에 좀. 와. 저는 이거 파채가 예술이에요. 파채들 드세요. 파채도 맛있어. 파채가 맛있어야지. 오, 맛있겠다. 내가 오. 오. 맛있다. 어, 맛있겠는데? 이야. 파채랑 너무 맛있죠, 언니? 냉삼 너무 맛있지? 신세계죠? 언니 진짜 행복하다. 그치? 그냥 좋으신가 보다, 이 자유가. 저 때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언니들은. 근데 예전에는 오빠한테 막 섭섭한 것만 있었는데, 사실. 아, 남편 얘기 나왔어요. 우리 오빠 연애할 땐 되게 자상했거든. 아, 연애할 때는. 막 웃으면서 여기 등을 항상 이렇게 어루만져줬어. 막 이렇게 느끼하게가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외국 커플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 아이고. 진짜 결혼하고 나서는. 아니, 좀. 안아, 손이 절대 안 오고. 어머나. 손이 안 와. 어. 정말 있잖아요. 저희 복도에서 마주치잖아요. 지금은 층갓집이잖아요. 층갓에서 마주치잖아요. 서로 이렇게 피해요. 복도도 좁은데?
진짜 슬퍼진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막 사랑하고 설레고 이거는 좀 뒤로 가고 같이 늘 뭔가 이렇게 같이 늘고 가는. 이제는 이제 짠해. 짠해. 오, 사랑.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참 삶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 책임지느라 힘들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짠해. 오, 진짜. 이 사람이 사랑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좋겠다. 잘해줘야겠네. 잘해줘야겠다, 오빠한테. 네. 가족이 되면 그런가? 우리 남편은 얼굴이 워낙 무뚝뚝하게 생겼고. 데이트할 때는 어떠셨어요, 아빠? 나 데이트할 때는 거의 우리 둘만 데이트해본 적이 없어. 어머머머! 그럼 누구랑 해요? 오빠가 술을 좋아하니까 항상 여러 명이랑 함께 술을 마시고 맞아. 맨날 내가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주고 늘상 그렇게 했었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 매일 물어봤어, 나는. 왜요? 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나 때문에 뭐 화났어?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 왜? 말 수가 없으셔서? 얼굴이 너무,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어. 그렇지. 이런 역할들을 많이 좀 하셔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이벤트도 되게 잘하고. 그 본인 생각인 거잖아. 진짜 박상욱 씨가요? 짱구 춤고.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좋은 거는 그 오빠는 설거지는 항상 본인이 되게 잘해. 설거지 잡으실 수 있어. 오, 대박이다. 또 얼마 전에는 상우랑 같이 설거지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집에 돌아서 엄마한테 한번 안녕. 집에 돌아서 엄마한테 한번 안녕. 야, 그만하라고. 애교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뭘 그래? 했냐 안 했냐? 깜빡했슈. 맨날 깜빡해요. 되게 예쁘더라고 어쨌건. 근데 하 찍다 보니까 어쨌든 또 커플룩이 된 거지. 그래서 옷도 마치 예쁘잖아.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둘이 되게 예쁘게 찍어서 보내줘서 좋았어. 감동이었어. 엄마 입장에서 이런 영상 보면 진짜 너무 좋죠.